다낭도 그때 완전 로컬 많이 갔다 그랬어. 근데 다 입에 잘 맞고 식구도 다 너무 잘 먹었다 그랬거든. 자기가 조금 약간 내가 입이 좀 까다로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짜잔. 140. 두 개 해서 5,700원이에요. 아, 오케이. 땡큐. 자, 베트남시 해운대구. 차례. 와 보니까 이런 거를 하네요. 얼마? How much? 아니. 구경할 거야. 구경할 거야? 구경하다가 사야지 뭐. 베이비. 베이비? 베이비 노 베이비. 모자. 모자. 모자 있으니까 모자 들고. 신발도 사고 싶어. 신발도 있고 스타벅스 뭐 그런 것도 팔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이따가. 많이 싸다. 많이 싸다. 많이 싸다 하잖아. 많이 싸다 하잖아. 근데 뭐든지 저렇게 입구는 비싸다? 이거 뭐야? 지퍼 같은 거. 망고? 이거 망고? 아니. 아니야 이거. 두리안 케이크. 두리안 코코넛. 망고? 네 망고. 망고는 사고 싶다. 예, how much? 망고 이거 작고 5만 원 500g. 500g 5만. 65,000원. 여기 큰 게 더 맛있긴 하지. 65,000원. 여기가 되게 짧어. 되게 작은 데라 가지고 담시장을 가라는 얘기도 있고. 오빠 언니 없었죠? 서울 분식집이 여기 있어. 좀 신발 좀 신을까? 아니 이런 게 되게 편하거든요. 신고 돌아다니기. 이게 붙어 있잖아. 이게 찍찍이가 아니라 아예 붙어 있는데 이게. 저쪽으로 가볼까? 여기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아 이거 푹신하다. 이거 만져봐. 오, 푹신한데? 13만 원. 11,500원이야? 너무 비싸. 아, 이거 new design. 비싸. 오케이. 언니, 얼마요? 아까 이게 얼마야? 23만 동? 23만 동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10만 동이면 되겠네. 10만 동이면은 5,000원아. 5,000원아. 5,000원이 아니라. 5,000원인데? 아, 이런 거. 어, 오케이. 이거 메니 코리아 by this. 21만 원. 21만 원? 안 돼, 안 돼. 너무 비싸. 너무 비싸. 근데 맥시멈이 아마 한국 사람 15만 동이면 얼마? 7,500원. 와, 이거 다 계산을 해 주시는데? 그것도 비싸. 15만 동. 이거 그래? 다른 이거. 이거? 야, 굿. 이게 나. 이게 이거는 더 싼 걸 거야 아마. 이거는 예쁘지 않아? 아, 이거 두 개다. 아, 리스크. 이거 한 번씩. 이거래. 오케이. 아, 깎아줘. 20만 동. 20만 동? 10만 동에 10만 동. 10만 동. 5,000원 안 돼. 아, 이거 한국에서도 10만 동. 한국 디프런트 맥시멈만 돼. 맥시멈. 이거 14만 동 해야 돼. 이거 이쁘래. 네 problem. No problem. You wear. 칩. 칩 안 떠요. 아리케. 칩. 지. 오케이. 라스. 아, 너나 10. 안 떠요. 13. 13은. 10. 라스. 15. 15. 오케이. 어? 15? 그래. 그러면 15면 얼마? 7,500원? 7,500원. 7,500원. Travel. Are you leaving? Travel, are leaving? Just travel. Not leaving. Not leaving. Honeymoon, honeymoon. Okay. Ah, honeymoon. Honeymoon, happy. Good luck to you. Thank you. 구글 지도를 통해 가지고.
찾아가고 있어. 자, 여기 골목입니다. 뭐 없을 것 같긴 한데 오늘 해산물 먹으러 가. 아하! 어때요 여기 느낌이? 재밌어. 어때요? 재밌어요? 테이블하고 의자가 애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되게 작네. 야, 이거 지금 보면은 다 2,000원씩밖에 안 해요. 이거는 뭐야? 땅콩. 레몬그라스나 뭐 이런 거. 이 잎 하나에 고수 한 주먹 먹는 거 같아? 어. 이거 땅콩이랑 이거를 갖다 준 아저씨가 사장님인 것 같은데 내가 이 사람을 어디서 본 거 같은 거야. 옛날에 유튜브에서 본 거 아니야? 정답입니다. 아우. 소주 갖고 소주. 네. 술방. 술방. 자. 아, 그만큼 마셨습니다. 그냥 좀 물 섞인 맥주 마시는 거. 자, 골뱅입니다. 이거는 그걸로 까서 먹어야 돼요. 아, 그래서 이게 있었구나. 네, 요지. 요지가 있어요. 이게 왜 있었나 했다. 뜨겁네. 이런 거예요. 뭐니? 달팽이야? 소스가 너무 맛있어. 땡큐. 이거 맛있다고 진짜? 나 먹어볼게. 저 똥도 먹는 건가? 응. 그냥 먹으면 돼. 어때? 맛있어. 예. 땡큐. 너무 맛있어. 어, 이것도 나왔어. 아, 이거 진짜 맛있네. 아. 아, 아, 요거 여기에다가 찍어서 먹으면은 진짜 좋다라고 하네요. 찍어서 먹어봐봐요. 가리비. 가리비. 가리비도 나왔어요. 나 먼저 먹으라고? 응. 어때? 여기 내일 와야 될 것 같아. 드디어 성공했어. 드디어 성공했어요? 드디어 성공했어. 마늘. 마늘 형님. 아, 이거 제대로다. 이제서야 이 레몬그라스랑 다 어울리고 술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고.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어때? 얘는 간이 아예 안 돼 있어. 무관이면은 이거를 소스를 찍어. 찍어서 먹어야 돼. 찍어야 돼. 진짜 그, 얘는 그냥 먹어도 그거는 진짜 찍어 먹어야 돼. 그치, 무관이지. 새우도 나 한번 먹어볼게. 아, 새우도 되게 맛있어 보인다. 어때요? 맛있어. 맛있는데 맛있어? 귀찮아. 손이 많이 가네. 살짝 소스가 달달하면서 매콤하면서 딱 한국인. 전체적으로 달아. 그래서 술이랑 먹어야 돼. 마시고 죽어보자고. 맛있어. 제가 여기 얘기 듣기로는 여기 사장님이 옛날에 전쟁에 참전했다가 팔 한쪽을 잃으셨다고. 아, 그래. 자기가 나 유튜브로 보여줬지. 야, 야. 아, 사장님이. 어, 땡큐, 땡큐. 어, 이거 뭐야, 이거? 어, 뭐, 과일 같은 거 주셨네. 이거 그건데, 이거. 용과, 용과, 용과. 와, 이거 뭐야. 너무 귀여우시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이 굴이 아까 가리비보다 더 맛있는 이유가 굴은 즙이 나오잖아. 이게 이 소스 있지, 이거. 이거랑 콜라보가 더 어울려. 되게 특이하지 않아? 어떻게 만드는 거야? 식초 소스 같이 살짝 시큼하게 딱 잡아줍니다. 오. 그리고 이거는 뭐지? 볼펄. 이렇게 요만해. 귀엽네, 귀엽네. 그냥 먹는 건가? 그냥 먹어요. 그냥 소라 향이 되게 약하게 나고 어. 작으니까 바다 가면 옛날에 이렇게 조그만한 거 퍼먹는 거 있잖아. 그런 느낌인데 그냥 재미로 먹는 차려. 우리나라 탕입니다. 숟가락이 좀 작긴 한데 숟가락이 진짜 티스푼이에요. 티스푼. 한번 드셔보세요. 레몬그라스 향이 확 나는데 와 맛있네. 뭔가 얼큰하면서도 조개 너무 맛있어. 재미난 게 다 같아 보이는데 약간씩 맛의 차이점이 막 생깁니다. 아까 그거 품절된 거 뭐였지?
성게알. 그거 너무 먹고 싶다. 그거 먹으러 또 오자. 진짜 너무 잘 먹었습니다. 자기 잘 먹었어요? 나는 이 맥주 있잖아. 나 술 잘 못 마시잖아. 이거 진짜 괜찮다. 자, 7개 메뉴를 시켰는데 얼마나 하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로비아. 예, 비어 2. 로비아 타이거. 저 비어 타이거. 336,000. 저 지금. 16,800원.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한 집이에요, 여러분. 자, 갑시다. 진짜 모르겠다. 네, 조식을 먹으러 갑니다. 조식 박사님. 여기 2층이네요, 2층. 네, 오늘 저녁 때 여기를 예약을 했어요. 여기? 네. 여기는 바우처가 이렇게 따로따로 끊어져 나와가지고 꽤 높네. 페미니 레스토랑 같은 느낌이네. 일단은 여기는 밥이고 볶음밥. 볶음밥. 이거는 이건 스팸 상대. 이것도 호빵이라고 했다. 호빵이지. 이것도 뭐 호빵 종류는 거. 이거 밥인가? 한국 음식이 많아요. 여기 멸치 볶음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옥수수. 요식은 거기보다는 더 나은 것 같아요. 거기가 더 많았거든? 근데 별로 손 가는 게 없더라고. 와, 쌀국수가 고기가 퀄리티가 있다. 퀄리티도 있고 거기가 더 맛있어. 우리 입맛에 딱 맞는 거야. 이 살아있네. 조식에 디저트까지 먹는 클라스. 과일 종류는 너무 좋다. 이게 다야? 응, 이게 다야. 너무 없네. 자, 3층. 복싱 할 게 있어요. 일단 여기 되게 좋네. 근데 아무도 운동을 안 해.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여기가 수영장입니다. 아, 추워. 차가워? 아니? 추운데? 담배도 피울 수 있는 수영장. 근데 이렇게 넓은 곳에 저희밖에 없네요. 오. 자, 이번에는 기파 잘 파준다 그래서 가고 있어요. 기파 기파 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문화가 완전히 달라져. 여기에서 헬멧이 되게 이쁘고 싼 게 많아. 그래서 헬멧 같은 거 여기에서 많이 산다고 그래. 우리 헬멧 두 개 사갈까? 왜냐면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도 지진을 대비해야 돼. 집에 있어야 돼, 헬멧이. 내가 쉬워. 거래도 가. 아니 우리 보고 전화 받으라 그랬잖아. 와탈폰. 와탈폰. 한번 팝팝으로 한번 해볼게. Để tôi đến giao lại cho bạn ấy. Chứ giờ tôi không biết bạn là ai. Lỡ có chuyện gì Grab nó sẽ khó áp tôi. Bạn thông cảm. 다시 한 번만. One more, one more. 일단 돈 계산하고 내리자. 우리 here. 아, how much? 네, 또 이제 같이. 아니 이 사람이 시타딘으로 찾으러 온다고. 핸드폰 락. No. không hiểu. 응? 아, 여기. 내가 해줄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녀의 폰은 락이 걸려져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모른다. 알았어, 연락해. 내가 와서 그녀에게 돌려줄게. 알았어, 걱정하지 마. 여자 전화기 어딨어? 몰라, 줬잖아. Hello. How much? 요거. 우리 간다고. 우리 가야 된다고 지금. 21,205동? 오케이, 가자. 근데 이거 올라가는 거 어떻게 해? 여기에서 기다리겠지 뭐.
자기가 알아서 세대 사람이 받으려는 거야. 응. 아, 시호 아이가 떠야 아, gọi về cái số này. 뭐고? 아, em Chiều có khách nào mà nó tới đây là lấy số điện thoại em liên hệ liền anh cái số này để anh quay lại anh kéo đăng tải cái điện thoại. Thì sao chứ đâu nè, bộ của bạn. Em tạm thời giữ lại số điện thoại, nếu mà có khách tới nó hỏi số điện thoại của người đàn này sẽ trả lời. Để em gọi cho anh chứ. À, chẳng có ra gì nè. 시타딘에 있었어요. 어, 시타딘으로 갖다 준다고. 낙이 돼 있어서 걸 수 없다. 그랬더니, 아, 뭐 자기는 계속 직접 내가 전해줘야 된다 이러면서 가지고 이분한테 명함을 주고 갔어요. 아. 여기로 전화해서, 그러니까 뭔가 사례비를 바라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가 베리굿은 뭐야 이거? 이건 뭐예요? 평가 끝났어요. 이게? 아 끝났어요? 이건 마치고 나서? 네 면도는 아니요. 네 면도를 하고 와가지고 마치고 나서야. 아 그냥 면도로 할게요 면도. 면도해. 응 면도를 하고 스톤 마사지를 빼주면. 네네차 VIP 카드. VIP 카드? VIP 카드. 아 그거 여기에서 받으라고 그러던데. 요거 쿠폰 편의점. 성함 쓰세요. 네. 어 먼저 퍼스트? 네. 어. 얼마야? 93만 9원 초반. 91,800원이니까 아 그거 나누기 이러니까 4만 얼마구나 둘이서. 그러니까. 70원 나오세요. 예? 어? 이거 넣으면 돼요? 어 재밌네요. 가방 주는 거 아니지? 주는 거 아닌 거 같은데. 깜빡 잊고 못 찍었는데 어땠어요? 너무 재밌.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 귀도 되게 간질간질하면서 되게 시원하고 세수도 다 시켜주고 손 마사지, 다리 마사지, 두피 마사지, 목 마사지, 스트레칭. 뭐 다 해주는 거. 어 나 스트레칭 하는데 나 허리 뽀사지는. 어 나도 힘이 되게 세더라. 어 너무 재밌어. 아유 뭐, 몸이 그냥 쫙 풀리는 것 같더라고. 우와. 아우. 가방을 이렇게 하는 거. 저쪽에 있네 가방. 가방. 가방 싸다. 투 퍼슨. 그냥 일상 하면 되는 거야. 잠깐만.